웃지 마세요를 큰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세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귀한 땀방울을 흘려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해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합니다. 언론은 강자를 제거하고 사회적 약자를 부각함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기만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기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7회 국제평화공헌대상과 대한민국 우수 기자 대상 시상식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순에 따라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국회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에 대한 목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목념. 조국을 위해 순결한 호국 영령들이시여, 당신들은 죽어 한 점의 흙이 되었지만 거룩한 행동처럼 이강산 고리고리 포랑포기 나무 한 그루를 우리들 가슴마다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당신들의 명복을 빛납니다. 고인 잠드소서, 고인 잠드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렬 조직위원장님께서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창렬 조직위원장님은 한국기자연합회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한국기자연합회는 무려 300개가 넘는 언론사의 발행인 그리고 편집국장, 기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언론활동 외에도 사회봉사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자 여러분과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그 대회장을, 이제 우리 황관, 저기 전 총리님이 입장하시네요. 네,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입당하고 오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대사를 먼저 드려야 원칙인데 일단 인사문을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수상자들은요, 우리가 많이 고민한 끝에 선정을 했는데 각 분야 3명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태다당이라고 유명한 그 정치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몸담고 계신 분이 직접 중국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김앤장에서 33년 동안 한국의 한국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제프리 존스 변호사님이 오늘 또 수상을 하게 됐고요. 의정 분야에서 3명, 행정 분야에서 3명, 그리고 이번에 원칙은 상을 주는 것은 그분들이 그 상을 받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데 많은 공헌을 해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정을 했지만 저기 특이하게 참석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상을 취소했습니다. 이번에 상을 취소한 사람은 딱 한 명 나와 있습니다. 참석을 못한다 해서 우리가 참석을 안 하면 상 주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바쁘겠지만 그분도 바쁘겠지만 꼭 참석을 해서 수상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딱 한 명이 참석을 취소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상을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 그 황교안 전 총리님이 나와서 대사를 하시고 우리 백종원 국회의원이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으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잔칫날이니까 마음을 편히 가시시고 같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렬 조직위원장님께서 경과보고 및 인사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44대 국무총리를 지내시고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지냈으며 국민 행복을 위해서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국민의 편에 서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황교안 대장님께서 대사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날씨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랜 인사를 드린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에 칭찬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 악플에 대응해서 선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이 민 누구죠? 이분이 하고 계시는데 악플 운동은 뭐 악플은 굉장히 많이 번지는데 선플 운동이라는 회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위원장님이 애 많이 쓰셔서 지금 굉장히 많이 번져갔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욕하는 사회가 아니라 칭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상에 대해서 국제평화공원 또 대한민국 우수 기자들에 대한 대상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까 우리 이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정 기준에 뭐 문제가 생겼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상하는데 시비가 없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 상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상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시상식에 많이 나오신 것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상의 권위가 있다는 것과 또 여기서 상 받으신 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어려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백종헌 국회의원의 제21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얼굴이 보이시죠? 아니, 근데, 김석희 선배님 계신데 제가 축사를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순서라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백종원 국회의원입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국제평화공원 대상과 2014 대한민국 우수기자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사위에 서주신 또 의정발전공원 대상이라는 영광의 상을 수여해 주신 표정교하는 대회장이신 황교안 전 총리님과 한국기자연합회의 이창렬 회장님 그리고 조직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김석희 선배 의원님과 민주당 경기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님 등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함께 해주신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님과 귀하신 대변 한 분 한 분 그리고 오늘 수상자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의정발전공원 대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한몸 헌신하고 초심 잃지 말아달라는 여러분의 당부로 메시지로 받아들여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 국제평화공원 대상과 2024 대한민국 우수기자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racias.
자리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네, 바로 본행사인 시상식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한교환 전 국무총리님과 한국기자연합회 이창렬 회장님을 모시고 시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의정발전공원 대상으로 선정되신 백종환 국회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의정발전공원 대상 국회의원 백종환. 기아는 각 분야에서 도찰한 내국심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의로운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국제평화와 언론창단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어 그 뜻을 오래 기리기 위해 이 상장과 상패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7일 국제평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 대장 한교환, 조직위원장 이창렬 드립니다. 축하의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정발전 공헌 대상 국회의원 김석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 공헌 대상 국회의원 김석희,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9월 7일 국제평화공헌 대상 조직위원회 대장 한교환, 조직위원장 이창렬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장과 상패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석희 국회 우리 여러분께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김석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회장이신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그 이창렬 대회 조직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한준호 의원님, 그리고 백종원 의원님, 그리고 이상일 용인시장님, 수상자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이 큰 상을 받아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 한일의원연맹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회 외교위원장으로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큰 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준호 의원님은 제22대 경기 고양시을 의원으로 당선되시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의정발전 공헌대상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과 상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상패 전달과 꽃다발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준호 의원님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인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상희 선배님 잘 계셨습니다. 네, 한준호 총리님 고개 많이 보셨습니다. 저는 고향 을이라고 지금 행신역 있는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서울하고 인접해이고, 실은 제가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재선 권리를 나옵니다. 저희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고요. 당선되자마자 첫 시상식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상을 받을 때마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상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부터 잘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발전이라는 것이 결국엔 여야의 협치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제가 아직 이제 막 한 50이 된 입장에서 저는 언론사를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진보는 조금 더 합리로 그리고 우리 그 보수 진영도 조금 더 합리로 다가와서 그 교집합을 좀 넓히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석희 선배님도 계시고 우리 백종원 선배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같이 손을 맞잡고 그 교집합 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용인시장 광역위원장으로서 제21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행정발전공헌대상 용인 특례시장 이상일 기아는 각 분야에서 투철한 애국심과 성실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의로운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국제 평화와 언론 창달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어 그 뜻을 오래 기리기 위해 이 상장과 상들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7일 국제평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 대장 한교만, 조직위원장 이찬열, 운영위원장 진승재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함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주시고요. 기념차일 보도 자료 때문에 한자 웃어주시고요. 네, 우리 이상일.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 리더 용 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참 그 시장 되고 2년 넘었는데 많은 상을 사실 받았는데 오늘 제가 받은 상 가장 귀한 상으로 생각하고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서 또 직접 수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창열 대조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특례시 하면 좀 낯선 이름 아닌가요? 예, 광역시가 있고 이제 특례시가 있는데 특례시가 2년 전에 발족이 돼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라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을 주신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도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발전공헌대상 대한민국 시군자치의원 의장 협의회 회장 최봉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과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정면을 향해서 다음은 환경부분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장관상 수상자이십니다. 종로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최미숙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올리시죠. 네, 상장 작품부분 대상 성명 최미숙. 기아는 한국환경보호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16회 전국환경사랑실천대회 및 환경교류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7일 환경부 장관 김완철 대덕 축하의 박수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대표님 안 찍어준다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특별시장상 수상자 신진명 수상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상장 작품 공모부분 대상 신진명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동 축하드립니다.
네, 유성 8080 대표 이강수 수상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상장 대상 성량 이강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동 축하의 박수 필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기관장상 수상자입니다. 학생부 대상입니다. 학생부 대상 강윤영 학생 앞으로 축하해요. 상장 작품부문 대상 국제학교 강윤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국제평화공헌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제프리 존스 김현장 외국 변호사님, 안강자 한국 김신희 교수님, 양하경 중국 문물국회 이사님, 호명하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 예,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예.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오른쪽에서 입장하실 수 있게끔 네, 동선 잘 파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퍼리 존스 김현장 변호사님 수상하겠습니다. 국제평화공헌대상 김현장 외국 변호사 제퍼리 존스 기아는 각 분야에서 투철한 애국심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의로운 지구촌 만들어 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국제평화와 언론 창달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어 그 뜻을 오래 기리기 위해 이 상장과 상태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7일 국제평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 대장 한교안, 조직위원장 이창열, 운영위원장 지기승대 상장과 상패 전달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프리 존스 김현장 외국 도서 주시면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공헌대상 한국 딜쉐이커 대표 안강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과 상패 전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밝은 미소로 한자 웃어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상장 준비해주세요. 네, 국제평화공헌대상 중국 문물학회 이사 양하경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상패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축하합니다. 국제평화공헌대상 사회발전공헌부분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교송님 조치 선정하겠습니다. 윤상근님, 오한네스, 찬드라님, 박하식님까지 네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문교송님. 예, 사회발전공헌대상 성명 문 교숙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9월 7일 대회위원장 이창열 대회장 한교환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사회발전 공헌대상 성명연상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려라고 마이클 잭슨 보내주셨습니다. 국내 네, 사회발전 공헌대상 요한네스 잔드라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9월 7일 대장 한교환 조직위원장 이창열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념사진을 찍지 못한 수상자께서는 밖에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아름다운 또 상장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예, 사회발전 공헌 대상입니다. 박화식님 축하합니다. 2024년 9월 7일 대회장 함교환, 조직위원장 이창렬 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필요하게. 네. 네, 먼저 김영주 본질의 박지 대표님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공헌대상 본질의 박지 대표 김영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상패 전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전면을 향해서 네, 쳐주시고요. 꽃다발 전달해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 공헌대상 화성구청기 대표 정현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상장 전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패 전달드리고요. 전면을 향해서 한장 써주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지역발전공헌대상 주식회사 포제스개발 바른개발대표 권병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상장과 네, 축하드립니다. 상패 전달이 되고요. 살짝 써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수상자님께서는 먼저 이수만 수상자님 맞습니까? 네, 문화예술발전공헌부문 대상 성명 이수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대회장 안교환, 조직위원장 이창렬 드립니다. 예, 2024 국제평화공헌대상 문화예술발전공헌부문 김정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아 스포츠상 하셨고 우선 별명 있으세요. 현재 다수 오페라 콘서트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매우 뛰어난 네, 인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정말 좋은 무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지희 수상자입니다. 문화예술발전공헌대상 수상자 정재희.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네, 오늘 오프닝 무대를 멋지게 네, 마련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대표님, 박남 대표님, 신계철 대표님, 장수훈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계단을 이용해서 네, 수상자분께서는 단상에 예.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 단상에 가주시겠고요. 먼저 김동호 주식회사 황수석 대표님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 공헌대상 주식회사 황수석 대표 김동호. 내용은 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회장 한교환, 조직위원장 이창렬, 운영위원장 진승대. 별도로 오신 거 대표님, 운영장에 별도로 오신 거 대표님, 별도로 영업 있으시면 네, 축하합니다. 조직전 공헌대상 주식회사 소호 프로톤 대표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회장 한교환, 네, 운영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선정과 선패 전달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전면을 향해서
대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순훈 내용은 이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장과 상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주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해보겠습니다. 회장 우선은요. 네, 계속해서 경영혁신부본입니다. 수상자는 임병성님, 이태환 수상자, 이강재 수상자, 박성환 수상자까지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평화공원대상 경영혁신부본 임병석 수상자님 축하합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2024년 9월 7일 대장교환 조직위원장 이 또한 수상자는 이태환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성명 이강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과 상태 전달되고요. 두 번 대상 박성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도 편안한 대로 하실 거라고 확신드립니다. 네, 계속 이어서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우수모범기업 대상 수상자입니다. 윤정미 수상자님 모시겠습니다. 2024 국제평화공원 대상 우수모범기업 부분 대상입니다. 성명 윤정미 대원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한제품 조합 톡 이상 부분이십니다. 우수모범 부분 대상 손주달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네, 주식회사 유원TEC 대표 이사님으로 여러분 모범기업으로서 성장하실 거라고 확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수모범기업 대상 정법원 대상 고형기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네, 인생 권오물 맥주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대비로 쉽게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시는 사업체이십니다. 인맥 FNC 대표사님. 그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연예사이버대학교 자연수치유산업학과 백정혜 학과장님. 국민강사교육협회 박은주 전임교수님, 진성용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발전공헌대상 한국연민사이버대학교 학과장 백정혜.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장과 상태. 네, 우리 한국연민사이버대학교는요, 고려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이렇게 학위를 취득하시고 뛰어난 인재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치과교육협회 전임 교수님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공헌대상 인민강사교육협회 전임 교수 박은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상패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촬영해주세요. 네, 활짝 웃으신 사진이 남는 겁니다. 활짝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미래교육원 원장 진성용 내용은 기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상패 축하드리고요.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꽃다발 같이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면을 향해서 차이니까 네.
최초의 사이버 대학교고요. 국가장학을 100%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또 협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50% 예, 학비. 네, 천성현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진성백 수상자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예. 2024 제7회 국제평화공원대상 사이버원 공안부문입니다. 수상자는 진승대 내용한 가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회봉사공헌부문 대상 성명 운천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예, 사회봉사공헌부문 대상 김관철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네, 사회봉사 공헌대상 부문 대상 고말순 내용한 가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사회봉사 공헌대상 작은 나눔 봉사의 봉사단장 조수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상패 전달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내일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면을 향해서 기념 촬영. 네. 네, 전면을 향해서 살짝 웃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장희정 실장님, 김영남 실장님, 이현범 대협력 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공동산 장영신 기념사업회 조직위원회 실장 김영남. 내용은 기아는 한국기자연합회 재직하면서 애국심과 탁월한 능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바,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한국 기자연합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그 이바지하였기에 이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영원히 기리기에 이 공로상과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7일 국제평화공헌대상 대회장 한교환, 한국 기자연합회 회장 이창년 축하드립니다. 3장과 3회 장희정 실장님 오셨습니까? 장희정 실장님, 네. 네, 국노산 법무법인 로켓 실장 장희정.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장과 3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한참 웃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장. 국노상 한국 방송통신대학 서울총학생회 수석부회장 이형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상패 전달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공로상 받을 만한 자격이 되십니다. 이창현 회장님, 이창현 회장님, 한국기자연합회 대한민국 우수기자 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상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인세벽 대표님, 네. 먼저 인세벽 대표님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기자 대상 원유스 대표 임세벽. 기아는 투철한 애국심과 탁월한 능력으로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정의사형 구현 및 공정사회 실천에 기감이 되어 한국기자연합회 2024 대한민국 우수기자 대상에 선정돼 그 뜻을 기리고자 상장과 상패를 그립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이창렬, 대장 한교 멋있게 예, 뉴스 보도만인 예정이니까요. 멋있게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 기자 대상 환경문해방송 대표 박정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우,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승 기자 대상. 대한민국 우수기자 대상 국민정책평가실무기자 오진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과 상패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본가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불철주야 전국을 다니시면서 고생해주시는 우리 기자님들 정말 앞으로도 더 네, 앞장서셔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대한민국 우수기자 대상 FMTV 표준방송 아나운서 오은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과 상패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오늘 빛을 내어주시고 계시는군요. 더 입으로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수기자대상 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기자 박상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과 상패 전달해. 네, 우리 박상보 기자님 뉴스 보도도 잘 해주실 거라. 대한민국 우수기자 대상 모델 아나운서 유민경.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장과 상패 전달해 주시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수기자 대상 경기매일 부문장 정성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과 상패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너무나 봉사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수기자 대상을 수상하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네 이 꼬리 씩 하고 올리시면서 차인타 씩 올려주세요. 아, 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이것으로서 네, 제 2024년 제7회 국제평화보호대상 2024년 대한민국 우수기자 대상을 모든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